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7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호로 갑니다. 자미용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제는 자미용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효과를 실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미용 비누, 화장품, 식품 등 모든 제품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미용을 처음 사용했을 때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맑아지고 촉촉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가라앉았던 피부 트러블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좁쌀 여드름이 얼굴과 목에 퍼지면서 가려움증과 따가움을 동반한 홍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정말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유튜브에서 박사님의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독이 남아있다면 리바운드 증상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을 듣고 위안을 찾았습니다. 자미용 제품을 꾸준히 바르면서 관리했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용 6개월째가 되었을 때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자미용 계열과 크림을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7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등 변화의 곡선을 그리면서 진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피부가 재생되려면 한 달이 걸린다는 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미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후기들을 보면서 1년 반 이상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바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부 개선에 있어서 자미용 화장품이 저에게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들이 아닌 화장품이 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온도 차이에 따라서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미용 덕분에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할인 행사를 통해서 퓨어 스노우 모이스처 크림 3통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하면서 더 좋은 피부 상태로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미용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자미용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리바운드 현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